아내 유혹 주제가 다들 제목을 왜 너는 나를 만났어. 그치? 아니면 아내 유혹인 줄 알았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제목이 용서 못해. 용서 못해. 용서 못해. 예, 예, 예.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제 차수경 씨인 걸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죠. 오, 깜짝 놀라세요. 진짜 맞냐고. 네. 막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막 이렇게. 네. 그게 좀 난감한 적도 있습니까? 사실 이 노래가 진짜 축가 금지곡이거든요. 그렇죠. 내용이 왜 너는 나를 만나서. 네, 절대 안 되는 곡인데. 네.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종종 요청을 하셔가지고 결혼식장에서도 부르고 돌잔치에서도 부르고. 아, 돌잔치도? 네. 그리고... 아이가 지금 막 이제 돌이 됐는데. 네. 왜 너는 나를 만나서. 맞아요. 용서를 해야 되는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어요. 정말 대단한 노래네요. 워낙 유명하고 이제 차수경 씨 왔다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. 불러주셔서 뭐 저는 뭐 민망하긴 하지만 감사하죠. 예예예. 예, 예. 저희도 듣고 싶어요. 불러주세요. 박수 한번 주실까요? 다 같이 할까요?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.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. 네가 날 상처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. 나쁜 여자라도 하지마. 용서 못해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신기해. 왜 교회든 돌잔치든 다 어울리는 노래다. 노래가 워낙 좋네요. 그러게요.